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.6% 감소한 462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수입액은 2.6% 줄었습니다.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26억 9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. 올 2월 한 차례 소폭 흑자 전환한 것을 빼면 재작년 12월 이후 14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지고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줄어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